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새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하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그 사랑을 담는 것이, 더욱 담는 것이 저의 새해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식성회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신년이 되어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새해 첫날이니까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에 참 감동이 되었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또한 기뻐하셨을까 싶어요.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주차장에서 어떤 한 분을 뵈었습니다. 이게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처음 뵙는 분이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주로 예배를 드리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소개를 하시고 저에게 좀 고민을 얘기해 주셨어요. 뭐냐면 늘 자기는 주님께 가까이 더 다가가고 싶은데 세상에 매여서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잘 또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그런 상황이 있음을 본인을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새해에는 정말 주님 정말 알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러한 갈등이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런 갈등이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한 동시에 육신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저녁에도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도 아마 소수라도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편하게 쉬고 싶고 또 많은 일 때문에 포기한 분도 있을 것이고 정말 오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투쟁입니다. 투쟁. 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투쟁이에요. 이 제이시 라엘이라고 하는 19세기에 참 위대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찰스 펄전과 양대 산맥으로 불렸던 분인데 이분이 쓰신 거룩이란 책이 있습니다. 완전 강추입니다. 완전 강추. 근데 두꺼워요. 근데 읽기가 어렵진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고전에 불리는 책입니다. 제가 종종 재독하는 책입니다. 제이시 라엘의 이 거룩이라는 책에 보면 이 디모데전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신자는 늘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한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끊임없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싸운다는 것이죠. 싸움의 대상이 뭐라고요? 세상과 자신의 육체와 마귀입니다. 그 대상을 정확히 알고 그 각각의 싸움이 어떠한 싸움이 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성령이 안 계시거나 아니면 계셔도 이미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잠들어있기 때문에 그 치열한 전투가, 싸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주된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 동시에 내면에 있는 평강입니다. 아이러니하죠. 내적인 평강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성령이 계시니까. 그러나 동시에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진 두 가지 특징, 표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싸웠던 싸움, 내면의 영적 싸움, 동시에 내 안에 평강이 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눈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자,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있어서 그렇죠. 동시에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하나님 말씀 싫다라신 분 없으실 거예요. 다 즐거워하실 거예요. 똑같습니다.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아까 매여있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매여서 말씀대로 살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지만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은 고백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마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등이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성향과 새로운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러한 것이 없다면 완전 성화를 이루었던지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의 이 세속성이라고 하는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거예요. 세속성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결정이든 나의 애정이든 나의 열정이든 내가 생각하고 원하고 느끼는 모든 것에서 사실상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상하게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세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것을 갖고 있어요. 성경 그것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세속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도 세속성이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 친구된 것은 하나님과 뭐 되는 거예요? 원수되는 것이다. 자, 4절 말씀 보세요. 간음한 여인들아, 왜 간음이라고 했습니까? 정말 육체적인 간음입니까? 아니,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라고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마음, 다른 우상을 섬기는 마음, 간음이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법 알려줬어요. 세상과 친하면 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죄와 친하게 지내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분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TV나 우리가 본 드라마나 뉴스나 우리 공적 영역에서의 모든 말과 그들의 대화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성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말하거든요. 종교라는 주제는 이제 금지된 주제죠. 종교 얘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나마 몇몇 크리스천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최근에 KBS 연애가 아니고요. 연기 대상. 제가 안 봐서 잘 몰라요, 사실. 뉴스만 들었어요. 연기 대상에 이 최수종 씨가 그 고려 거란 전쟁에서 강감찬 역으로 대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상 소감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지나온 순간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이거? 찬양 가사 아니에요? 찬양 가사를 수상 소감에서 해버렸어, 그냥.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화면을 보고 기도하고 있을 아내 하이라 씨, 누나 매영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 공영방송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내가 대상 받은 거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공인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만약 그분이 스캔들이 나게 되면요, 아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사실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니까 그는 진리를 거기에서 증언을 한 것이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공적 영역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필요 없다거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거나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받으면서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안에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혹은 주중에 예배에 와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 이야기를 들으면 야 정말 하나님 대단하셔 그러고 나가서는 다 하나님 없는 이야기만 들으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와 이야기의 충돌이 일어나요.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냐?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냐?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진화가 되어서 그냥 인간이 그렇게 세워놓은 세상이냐라고 하는 이 생각들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데 누구에게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대학생 여기에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치열한 전쟁이 우리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 야고보서 수신자들이었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슈였습니다. 나가면 뭐 로마 상황에서 무슨 하나님이야 다 로마의 어떤 그 신들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뭘 받아요?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래서 야고보서 잘 읽어보시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야고보서 얘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한쪽은 믿었다고 하는데 완전히 세속적으로 사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워요. 험담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이런 이들이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수온에 살라고 하실까요? 야 너희는 세상에 물들면 아니니까 다 산으로 가라 아니면 수온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지 않으시죠. 물론 일부 정말 어떤 특정한 시기에 누군가에는 그런 소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안에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머물게 해주십시오 초막을 지으면서 내려가라 내려가 세상으로 내려가라고 하산하라 주님은 세상으로 들어가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당에 갇혀있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이 되지 않으면서 세속적이 되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가는 걸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세속적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부르심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다시 나가는 것이죠.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영점 조정을 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안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나그네된 백성으로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런 세상의 유혹을 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세 가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세 가지 길. 첫 번째는요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이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대적한다, 멀리하다, 또한 거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oppose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멀리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도무지 내가 은혜 받기가 어렵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기 때문에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주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음료수를 퍼서 딱 주려고 그러는데 그릇이 없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최수정 씨가 괜히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했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이 연애 대상이 여기 네 번째랍니다. 이 한 번 받기도 어려운 것을 네 번째 받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는 마음,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중심의 아주 이기적인 태도를 교만이라고 해요. 이 교만은 종류가 많아요. 권력에 대한 교만, 지식인 교만, 도덕적 교만, 영적 교만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는 교만한 자는 바로 영적 교만한 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질 수 있는 그 은혜가 더욱더 커지지만 또 가능성이 더 많아지지만 동시에 영적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봤어, 내가 이렇게 많이 금식했어 라고 하는 영적인 교만은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깊이 동행하다 보면 친밀하다 보면 항상 따라다니는 죄성입니다. 교만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이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은혜 받기 참 어렵습니다. 나 좀 은혜 좀 받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할 수 있어요. 6절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종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자,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복종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군대, 군사 용어입니다.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그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권위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진정한 왕이신 주님 앞에 그 주권에 무릎을 꿇는 것이 바로 복종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복종하지 않죠. 복종하지 않은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놀이터가 될 것입니다. 마귀의 장난감이 될 것입니다. 누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7절에 의하면 복종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권세와 그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종한 자에게만. 우리나라에 많은 우리 대사분들이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죠. 뭐 미국에도 가 있고 다 대사로 가 계시잖아요. 그 대사가 대사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대통령의 권위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대사의 권위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복종하면 대통령과 나라가 그 대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한 그 자는 마귀를 대적할 권세를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요 하는 일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파괴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마귀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왜 세상 이 밭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마귀가 파괴시킨 것인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켜주지 못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분의 권위 아래에 들어갔는가?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였는가? 바로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하실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복종이라는 군사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군대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아픈 이야기예요. 제가 사단 군정병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대외비 문서를 보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종종 이 군정부에 대외비 문서가 옵니다. 제가 딱 보면 아 이게 무슨 대외비야 라고 싶은 그런 문서가 있어요. 어쨌든 대외비라고 하니까 비밀 문서니까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어디에 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보관을 했는데 어느 날 문서가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걸 몰랐다가 정보부에서 그 감사를 왔다가 문서가 하나 없어졌던 것을 발견했어요. 저도 몰랐고 이제 그 조사하다가 나온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 때문에 저도 물론 조사를 했지만 누가 조사를 받았을까요? 저희 군종참모님이 목사님이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군종참모님이 조사를 받을 때 그 조사하는 조사자는 그분보다 계급이 낮은 분인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군종참모님이 좀 그 수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좀 겪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제가 그 문서 하나 놓친 것 때문에 저 때문에 그 군종참모님이 그 어려움을 받게 되니까 물론 어떤 징계는 없었지만 이 수사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은 그 기분이었고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참모님이 그 과정 중에 저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때문에 이런 조사 받았다. 너 때문에 이런 대우를 내가 받았다. 이런 말씀을 단 한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죄송한 거예요. 아, 차라리 제가 그 징계를 받든지 아니면 제가 헌병대 아예 그냥 들어가든지 아니 그랬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어떠한 징계도 받지 않고 그냥 저는 그냥 뭐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 목사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겁니다. 본인이 다 그걸 받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 왜 보호해 주셨을까요? 제가 평소에 목사님께 복종했으니까. 목사님이 하신 거 시키는 거 정말 자질구레한 거 다 오늘 새벽에 5시 반 예배인데 5시에 전화 오늘 새벽 기도 좀 설교를 갑자기 예! 충성!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준비 안 됐지만 그냥 말씀 하나 피고 뭐 군더더기 없어요.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조건 복종해요. 그런 게 좀 여러 번 있었어요. 무조건 복종해요. 복종했더니 목사님이 다 커버를 해주신 거예요. 결국 이게 내 잘못이다. 너 잘못한 거 없다. 저는요 아무런 징계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영창도 안 갔고요. 늦게 전역하지도 않았고요. 연병장 뺑뺑이도 안 들었고요. 왜 그런가? 복종이 준 은혜였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에 왜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했는지를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는 그때 이후로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의 그 권위 안에 들어간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마귀를 대적해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마귀가 도망갈 것이다. 피해갈 것이다.
내게 복종하면 넌 내가 확실히 책임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적글에서부터 막아주시고, 그래서 이 복종은 바로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순종. 이 책의 원제에는요, 순종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원제는요, 언더커버예요. 보호 아래, 덮개 아래. 근데 이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보호하심의 약속. The promise of protection.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보호하심의 약속. 누구에게요? Under. 그 아래에. 누구의? 그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에게. 이게 원제예요. 근데 이걸 그냥 줄여서 순종이라고 해서 조금 아쉬워요. 원래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돼서. 그분의 권위 아래 복종한 자를 하나님이 그의 날개로 덮어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하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마귀는 너희를 피해갈 것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기억나십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돌이킬 것이다 라고 금식하라 라고 하셔서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니까 바룩에게 얘기해서 받아 적게 해서 바룩의 편지를 통해서 왕에게 전달했어요. 편지라는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왔지만 사람이 적었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불순종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또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20일을 금식하라. 새해에 나와서 금식하며 예배하라. 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이, 바빠서 안 돼요. 힘들어요. 물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오실 때도 밭갈러 가느라. 아, 나 소를 사가지고 더 이상 전체에 갈 수가 없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종한다는 데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재정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복종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새벽 5시에 저의 할 일은 뭐였냐면 씻고 일어나서 새벽 운행을 하고 새벽기도 준비를 그 본당을 다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해야 했지만 늘어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전하는 거.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가장 1순위, 그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1순위, 전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서 재정렬시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비교할 수 있냐면 자동차의 타이어와 윌 얼라이먼트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아무리 새 타이어를 껴도요 여러분 차량의 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타다 보면요 이렇게 꺾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벌어져요. 이런 상태에서 타이어를 새 걸 갈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 편마모가 생겨요. 타이어 스레드가 다 닳아버립니다. 얼마 타지 않아도 한쪽만 계속 닿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정렬을 해줘야 돼요. 윌 얼라이먼트.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콜로라도를 가는데 한 뭐 3,000km 정도 되는 여정이었어요.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가기 전에 앞 타이어를 새 걸로 싹 갈고 갔습니다. 갔다 와 보니까 반이 완전히 싹 닳아버렸어요. 반만 편마모가 발생한 거예요. 왜 이러지? 아, 내가 너무 오래 탔나? 3,000km밖에 안 탔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정비소에서 얼라이먼트가 휘어졌습니다. 이거를 정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정렬을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정렬을 하지 않은 채 아무리 새 타이어 껴봤자 저항이 일어납니다. 잘 가지 않아요. 차가 잘 가지 않고 타이어는 닿습니다. 그리고 계속 타이어를 갈아줘야 돼요. 그게 무슨 낭비예요? 정비만 제대로 하면 수만 킬로를 탈 수 있는 타이어를, 그걸 못하니까 수많은 에너지, 기름 낭비, 에너지 낭비, 타이어 낭비, 이렇게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로 복종과 우리 삶을 최우선순위로 정렬하지 않은 채 다른 일을 다 해봤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편마모, 우리 삶의 편마모. 어떤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뭐가 풀리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그 일의 문제냐, 타이어 문제냐, 타이어 문제가 아니고 정렬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요. 행복플러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어려운 분들이 함께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정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타이어에도 문제가 있는 타이어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그런 그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타이어만 바꾸면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를 교체하면 나아질까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타이어 문제라 이거야. 타이어를 갈아야 된다 이거야.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정렬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정렬의 문제, 내 우선순위의 문제, 하나님께 복종하는 문제. 이혼하고 재혼하신 부부 중에 잘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정말 축복하고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데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재혼 부부의 이혼율이요, 월등히 이혼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도 역시 정렬의 문제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다섯 명의 남편 계속 타이어를 갈았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도 갈고 안 돼서 여섯 번째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남편이 아니래. 이 여인의 문제가 남편이었습니까? 타이어의 문제였나요? 그녀의 틀어지고 어그러진 윌 얼라이먼트가 문제였던 것이죠. 찬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뭐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샘물을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같이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아니고선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남자로부터 채우려 했으니 채워줍니까? 계속 타이어 갈아봤자 휠 얼라이먼트를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녀의 예배의 대상이 다른 곳에 있었어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참된 만족과 샘물, 영원한 예배의 대상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의 삶은 바뀌게 된 것이었죠. 그녀의 그 뒤에 얘기는 나오진 않지만 더 이상 타이어를 교체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 최우선적으로 순종해야 될 대상.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따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가오시기 전에, 물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은혜는 항상 준비되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이 개념은요, 사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로 향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개념을 말한 겁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 제사장이죠, 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한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누구에게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와는 다른
전적인 다른 분임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소로 나아온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장거리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파트타임 관계가 아니에요. 주일 오전만 만나는 관계, 이거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매 순간 함께하는 관계예요. 일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운전하면서도 침상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죠. 친한 친구와 여러분 만나실 때 효율 따지십니까? 시간의 효율.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시간 얼마 없으니까 뭐 이거 하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친구들 만나면 그런 거 별로 없죠. 그냥 좋은 거야. 뭐 잡담해도 괜찮아요. 그냥 뭐 얘기하는 거죠, 뭐. 플랜, 아, 이런 거 없어. 그냥 뭐 먹고, 그냥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 친하니까. 친한 관계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효율이. 아,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를 못 하겠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허비하는 겁니다. 마치 친구와 잡담하며 시간을 보내듯이 그냥 그것이 좋은 우정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허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죠? 뭐 이런 이야기 그냥 다 털어놓는 거죠. 뭐 간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친하니까 그런 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 시간이 아깝다고 그렇게 다 끊어놓으면 사랑의 관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이 관계도요, 친한 친구의 관계가 왜 친하냐, 같이 보낸 시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보내고 싶습니까?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됩니다. 여기서 결혼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섰기에 그 사람도 다가온 겁니다. 우린 동시에 다가갔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여튼 누가 먼저 약간의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교육학교에 선생님을 봉사하시던 분과 교제하고자 글쎄 40일 점심 금식을 하셨대요. 와,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다가간 거예요. 하나님께 다가가서 제가 저 자매와 결혼이 아니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원래 그분은 사모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없으셨는데 기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 이분 때문인지 몰라도 마음이 열리면서 교제를 하게 됐고 결혼하셔서 지금 사모님이 되신 거예요. 누구신지 또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신지. 이모 목사님. 어쨌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이것도 40일 금식 기도에 또 하나의 또 응답이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들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누군가가 다가가면 다가온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그분도 더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데이트하면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뭐 아침에도 연락하고 점심에도 연락하고 밥 먹고 연락하고 저녁에도 연락하고 밤새 연락하고. 저만 그래서 표정이 약간 뭐지? 뭐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좋으니까요. 데이트할 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만나서도 그냥 뭐 안 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제 데려다 줄 때도 뭐 그런 시간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오빠는 아니었지만 저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연애를 하다 보면 아, 오빠 나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오래 시간 쓰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데려다 주느라 너무 멀리 오는 거 아니야? 아, 오빠는 운전이 취미야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 시간도 그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성남에서 뭐 안산 일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오면서 또 전화해 금방 헤어졌는데 이런 마음 시간을 같이 계속 보내니까 친해지고. 더 애틋한 마음이 들고 헤어지면 너무 아쉽고 막 이런 마음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 그러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이 맞벌이에요. 서로 같이 일을 하니까
문제가 같이 만날 시간이 점점 적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면요, 점점 부부관계도 멀어집니다. 같이 있으면 할 말이 없고 같이 있으면 할 게 없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보면 서로 너무 바빠요. 이렇게 돼서 멀어진 부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요, 우리.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로. 그럼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겁니다. 친밀함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싶으면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되고 그래야만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 그거예요.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가까이 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든 저녁 기도 시간이든 점심이든 금식 기도든 말씀 함께 묵상을 통해서든 통독이든 예수 동행 일기든 간에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것이 데이트 플랜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하기를 2024년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주님과 데이트하며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의 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손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을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하면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죠.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에 준비가 부족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면전으로 달려간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항상 몸을 씻고 또한 가서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항상 정결한 손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 손이라는 것은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삶을 말해요. 우리 삶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치 못한 것을 가진 채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깨끗함 없이는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씻어야 된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러한 죄와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느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졌기 때문에, 어제 이어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런 죄성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우리 삶에서 거짓과 험담과 막 이런 악한 것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나뉘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다른 신도 섬긴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에 나타나는 열매가 더러운 손과 또한 죄로 물든 삶이라는 것이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우리가 찬양한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입술로 다 그렇게 한다고 다 찬양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고 마음은 온갖 우상이 향해 있으면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우상을 품었길래 두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문에서 찾는다면 그 중에 하나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을 가진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야고보 사도가 3장부터 보면 이 수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마음속에 시기심과 다툼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요. 자, 3장 14절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어서 지금 공동체에 싸움과 혼란과 분열이 있어요. 목회자들 간의 싸움과 평신도 리더십 간의 싸움과 뭐 성가대 안에서도 막 싸움과 지휘자와의 싸움과 이런 혼란과 다툼이 시기심 때문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험담입니다. 한 입으로 이제 읽어보시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그 입으로 저주로 내뱉는데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입으로 누군가를 험담을 해요. 여러분 왜 험담한 줄 아십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장 1절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정욕에서 시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정욕이에요. 무엇인가를 막 갖고 싶어요. 그것이 어떤 포지션이든지 그것이 영향력이든지 그것이 인기든지 그것을 얻고 싶은데 그것을 누가 갖고 있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시기입니다. 정욕에서 시기가 흘러나요. 그럼 왜 정욕이 왜 나오냐? 교만한 것이죠. 나는 이것을 가질 만한 마땅한 자인데 나에게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 시기는 악한 시선이라고 성경은 번역합니다. 악한 시선. 시기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가져야 하는데 탐욕이에요. 정욕이에요. 근데 다른 애들이 가진 것에 배아파하는 감정입니다. 아마데우스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아마데우스. 살리에르가 뛰어난 작곡가예요. 굉장히 궁정 작곡가면 대단한 실력이죠. 근데 어느 날 모차르트가 황제가 불러가지고 연주를 하게 했는데 즉석에서 작곡하고 막 치니까 그리고 노래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살리에르의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불타오르면서 슬프면서 우울해지면서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와요. 이게 뭐예요? 시기입니다. 시기예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악상이 떠오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은 나도 태어나게 하시고 저 모차르도 동시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말은 너무 막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는 악한 시선이라고 해서 사울이 다윗을 바라봤던 시선입니다. 죽이고자 했죠. 그래서 아까 그 2절에 살인하며 시기하여 이게 두 개가 같이 나온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시기심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할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자가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다. 6세기의 그리고리우스, 시기는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 행복에 대해서 애통해야 한다, 슬퍼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공경에 대해서는 환호라고 하는 두 딸을 동시에 낳는다. 또한 시기는 증오와 험담과 비난이라는 자녀들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험담도 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두 마음, 시기심을, 정욕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시기는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만 느낍니다. 나와 전혀 다른 직종이 있거나 나이대가 좀 다르다거나 그럼 시기 안 느껴요. 나와 비슷한 연배거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느끼는 거예요. 라이벌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라이벌. 라이벌이 어디서 나왔냐? 리버에서 나온 거예요. 강. 강이라는 단어에서 같은 물을 마시는 자들이 서로 시기하는 거예요. 같은 물을 마시는. 다른 물 마시면 시기할 게 전혀 없어요. 같은 물을 마시니까 서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오늘 점검해 드릴게요. 7가지 질문을 제가 드릴 테니까 손 들지 마시고 그냥 yes or no, OX로만 표기하시면, 마음속으로 표기하시면 돼요. 원래 질문이 더 있는데 7가지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진단지입니다. 마치 코로나 키트처럼 진단지. 내 안에 지금 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나는 속담대로 사촌이 땅을 사면, 즉 성공하거나 잘 되면 배가 아플 때가 있다.
정직하게 하십시오.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병원에 가서 CT 촬영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체크하셨죠. 두 번째, 나는 라이벌이 있으며 그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은근히 기뻐한 적이 있다. 세 번째, 나는 보스나 상급자가 나보다 다른 일을 칭찬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적이 있다. 네 번째,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누군가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긴 적이 있다. 내가 있어야 할 위치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네. 다섯 번째, 나는 내 동역자가 하나님께 귀중히 쓰임받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다. 여섯 번째, 나는 누군가의 영적 진보와 성장을 애써 무시하거나 저평가하려고 했던 적이 있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나는 내가 얻지 못하면 남들도 얻지 못하도록 하향 평준화를 추구한 적이 있다. 내가 얻지 못하고 내가 오르지 못하면 다 같이 낮아지자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다섯 개 이상 예스가 나왔으면 시기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아, 내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아, 그런 거 없어요. 병원에 가보니까요, 진단해보면 건강한 줄 알았는데 모두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아프고, 부정할 수가 없어요. 수치가 딱 나오거든요. 피검사 해보면 딱 나오거든요. 말씀에 비춰보면 딱 진단이 되거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늘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여정의 마귀는 장애물들을 곳곳에 심어놨어요. 우리를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해야 되죠.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런 것이 들어와 있구나. 내 동역자를 축복하지 못하고 축하해 주지 못하고, 잘됐다, 너무 잘된 일이다 라고 앞에서는 말하자면 뒤에 가서는 왜 마음이 아픈 것일까?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주여, 왜 내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애통해 하며 근심으로 바꿀 지어다. 내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우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집 안에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데 왜 어떻게 우상을 같이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21절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갈라지지 않은 마음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 앞에 애통해만 나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형이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버지, 제가 뭐 아버지를 섬겨서 어김없이 이렇게 했는데 너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셨는데, 즐기게 해준 적이 없는데 이놈은 널 놀다가 와가지고 지금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줄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시기입니다, 시기.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거야.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뭐 이렇게 시기해. 내 게 다 너 거고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나도 너와 함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기 질투해? 왜 시기하여 그렇게 뼈를 썩게 만들어? 못 믿는 거야? 다 너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도 나와 함께하는 거야. 시기하지 마. 시기에 물들어 있던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두 마음이 갈라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더러워진 손과 두 마음을 이제는 참된 마음, 정말 순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또 하나님과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2024년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